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흰 그물, 쓴맛 그물버섯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흰 그물, 쓴맛 그물버섯은 지금 현재 임시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름은 제가 버섯 대도감이라는 책을 2015년도에 낼 때, 그때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버섯이기 때문에 임시명으로 그때 그렇게 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그때는 쓴맛 그물버섯 속에 속히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 이후에 학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학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학명이 바뀌어가지고 푸세우도 오스트리볼레투스 발렌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 그러면은 종명은 지금 해석이 되는 단어가 없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어스트로볼레투스라는 것은 원래 기존의 남방 그물버섯 속이라는 속입니다. 근데 요건 포세우더라는 거는 유사하다가 아니면 뭐 가짜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매된 그 책에는 흰망 유사 남방 그물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북방 그물버섯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방, 이게 아스트라라는 게 남방을 뜻하는 거군요. 남쪽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볼레투스는 원래 그물버섯 속의 속명입니다. 그래서 남방 그물버섯 속의 버섯의 이름에 이게 가짜라는 접두사가 붙었기 때문에 가짜 남방 그물버섯 속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이 버섯이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만 발생하는 특종이거든요. 그래서 특산종인데, 그래서 혹시나 그 동남아 쪽에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뭐 유사 남방보다는 북방이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동남아에서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동남아에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북방 그물버섯 속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방 그물버섯 속의 버섯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이 쓴맛 그물버섯 속의 버섯하고 이 남방 그물버섯 속의 버섯하고 그 어렸을 때 흰색을 띠다가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해가는 포자색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층이 흰색이다가 분홍색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버섯이었어요. 그래서 쓴맛 그물버섯 쪽보다는 남방 그물버섯 속에 버섯에 빗대가지고 그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이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하여튼 전에는 쓴맛 그물버섯 속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유사 남방 그물버섯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이게 논문으로 나와야 정식 명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버섯이 어떻게 생겼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버섯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갓은 5에서 13cm 정도로 큰 편입니다. 버섯이 큰 편이라서 식용으로는 아주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루도 7에서 15cm 정도로 길고요. 그리고 자루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워가지고 먹을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은 아래쪽으로 또 굵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부가 노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자루 표면에 아주 개성이 강한, 그리고 특징이 강한, 예, 특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흰색 바탕에 융기된 그물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융기된 그물 무늬가 나타나는, 뭐, 망 그물버섯 속,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유난히 더 융기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갓 표면은, 어릴 때는 회흑색, 아니면 짙은 뭐 회색을 띠다가 점차 옅은 색으로 되면서 회백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자실층, 광공면 있죠? 광공면은 어릴 때 흰색이다가 점차 분홍색으로 변해갑니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변화가는 것이 쓴맛 그물버섯 속 버섯도 있고, 그리고 남방 그물버섯 속 버섯도 있는데, 이것이 여기가 남방 그물버섯 속 버섯은 여기가 그 자루하고 관공이 접하는 부분이 움푹하게 들어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섯도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움푹하게 들어갔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그물버섯 속에 버섯에 빗대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루가 두툼하고 여기 갓의 조직도 두툼해서 먹을 것이 많고요. 그리고 관공의 길이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보통 발생 시기를 보면은 장마가 끝나고 보통 7월 초순에 장마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균사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제 15일 중순 이후에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 9월에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따뜻한 해에는 10월 첫 주까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참나무 속에 숲에서 발생합니다. 참나무 속뭐 신갈나무나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이런 데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느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수리나무나 신갈나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포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한번 구경하십시오. 한 군데 많은 버섯이 있었지만 한두끼 정도 먹을 거 적당히만 채집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버섯은 벌레가 잘안 꼬여서 이렇게 따왔을 때 아주 자실체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관공 부분은 떼어내고 먹어야겠죠. 관공 부분을 같이 요리하면은 질척해지고 또 관공 부분은 또 쉽게 부패되거나 하기 때문에 먹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내고 먹어야 되는데 요 버섯은 아주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떼어내기 쉽고요. 그래서 떼어내야 아주 깔끔하게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성은 없는 버섯인데 아무래도 이제 산에서 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묻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데치고 나서 한번 씻어내고 요리를 해야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 데리야끼 소스에 한번 무쳐봤는데요. 고추하고 양파를 잘게 잘라서 넣고 간을 잘한 다음에 무쳐서 먹어보았습니다. 약간 시큼한 맛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시큼한 맛이 나는 버섯 중에는 그 적색 신그물버섯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또 약간 시큼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잡내나 거부감을 주는 그런 냄새는 전혀 없고요. 깔끔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끼 요리하자마자 약간 그 따뜻한 걸 먹어봤는데
그냥 먹을만하다 그 정도였는데, 두끼 정도 이제 먹을 걸 해왔으니까, 그 다음날 반은 못 먹고, 한 번에 다못 먹고, 냉장고에 저장했다가, 다음날 먹었는데, 냉장고에 넣어두니까 이게 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게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게 해서 먹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예. 버섯을 잘 인식하고 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버섯을 만난다면은 한번 요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